오만인 것도 자신 있네. 네? 오만인 것도 자신 있네. 어, 나쁘, 어, 괜찮은데? 어때? 어, 예, 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 이럴 줄 알았으면 드라이기로 좀 살짝 머리 하고. 아니, 괜찮아. 컨디션은 괜찮은데 몸에 좀 힘이 안 들어가는 건 개천 날 다 똑같은 거예요. 개천 날이니까. 재봤어요 혹시 아침에? 네, 재봤어요. 얼마? 미달 나와서 완전 여유 있어서 물도 마시고. 어제 좀 많이 뛰어서 그런가? 여기만 계속 열박 뛰었는데 어제 한 30분 뛴 것 같아. 이렇게 반 돌 때는 아 이것만 뛰고 그만 뛰어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내리막 뛸 때는 아 한 바퀴 더 뛸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10바퀴 뛰었어요. 원래는 한 3, 4바퀴 뛰고 그만 뛰려 했는데 내리막을 뛰면 사람이 생각이 바뀌어요. 이번에 시합 준비하면서 느낀 게 해보면 별거 없다라는 그런 걸 좀 많이 느꼈어요. 시합도 마찬가지고 훈련도 그냥 뛰는 것도 막상 해보면 나중에 생각해 별거 없는 것 같아서 그냥 하자 이러고 하면서 시합도 그냥 그렇게 하고 마음 편히 하려고. 네, 마음 편히 하는 게 더 좋죠. 아빠도 없더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초코우유 먹고 싶었는데 없네요. 없어요? 커피? 아니 아까도 없었는데 커피우유 밖에. 그러네. 커피우유 마실까요 그냥? 뭐 마시다 이거? 네, 커피우유 한 두 개? 커피우유 행복한 고민 중. 뭐 먹을까? 초코바 하나 먹으려고. 초코바. 원래는 트윅스를 좋아하는데 트윅스? 없네요. 몸에 좋은 건 안 먹. 이제 끝나고. 몸에 안 좋은 걸 먹어야 시합 날에 힘을 좀 많이 쓰. 형이 말씀해 주셨는데 초코우유가 맛이 없대요. 맛없는 초코우유 먹고 안 먹는 게 낫죠. 탁월한 선택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가장 먹고 싶어 했던 막 몽쉘 이런 거는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거는 한 걸 사갖고 왔어. 赤コーナーの選手、そして続いて青コーナーの選手が計量に乗っていただく形になります。それで、右手ですね、皆様から向かって右手側が赤コーナー、向かって左手のこちらですね、パーテーションが青コーナーの選手が開いていただくパーテーションになりますので、そちらの方で、竹内選手 61.45 キロ計量クリアです。続きまして韓国インチョンムビジムキム・ウスン選手お願いいたします。キム選手 61.25 キロ計量クリアです。結果以上となります。赤コーナー竹内幸喜選手が 61.45 キロ、そして韓国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どうぞこの第3試合をご期待ください。
근데요, 생각보다 키가 크네요. 덩치도 좀 있는 거. 그냥 국내 대회랑 똑같았던 것 같습니다. 별로 그렇게 크게 다르다 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드디어 먹습니다. 森脇さん、そして昨年リンさん、お願いいたします。そして昨年のスーパーフェザー級新人を、コピーウンで、ナイス、ナイス。韓国から参戦となりますキムウスン選手。 소시대 오토나리 チームドラゴン竹内幸喜選手、本日皆さんご来場いただいた方々、また選手関係者の皆様、ご苦労様です。明日はですね、今年最後の大会となりますし、また王者不在の大会となりますけども、こういう大会だからこそ、各選手、大いに活躍するチャンスがあると思ってますんで、また来年後楽園ナンバーシリーズは10大会を決定しておりますので、この大会の中から来年主力選手が出てくるのではないかと思っておりますので、非常に期対しております。明日は選手ともども素晴らしい興行を行いますので、皆さんどうぞよろしくお願いいたします。ホースチームの竹内幸喜です。前回、秒殺されちゃって、だったんですけど、今回ナンバーシリーズでこういうチャンスもらえて、 相手13戦13勝で、まあ、分かりやすい強い相手だと思うんですけど、こういうチャンスもらえて感謝して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その相手の印象なんですけど、なんか日本人なめんなよみたいな感じで行こうと思ったんですけど、ちょっと笑顔で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って握手求められちゃったんで、ちょっと気持ちが和んじゃったんで、ちょっと明日までにもう一回バチバチできるように頑張ります。 応援お願いします。皆さん、はじめまして。韓国から来ました、キムスンです。일단은 어렸을 때부터 보고 자라고 제 꿈꿔왔던 라이즈 데뷔전인 만큼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후회 없이 멋진 경기에서 꼭 제가 좋은 결과 가지고 올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보겠습니다. 뭐 한국에서 경기를 했던 것처럼 똑같은 선수로서 보고 있기 때문에 막 그렇게 특별한 그런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킥에 자신이 있는데 이제 한국에서는 펀치를 잘 친다고 다들 알고 계십니다.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인파이팅 하는 거를 봤는데 일단 최대한 저도 안 물러나고 경기를 할 거고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저희 관장님께서 이제 라이즈 챔피언인 슈퍼패드급 챔피언 이찬영 선수와 그리고 미들급 챔피언 이성현 선수를 길러내신 명장이기 때문에 저도 이 라이즈 무대에서 활약해서 라이즈 챔피언에 꼭 오르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고, 지금은 많이 부족하지만 이제 나중에 제가 커리어 쌓아서 나중에 히데키 선수와도 경기를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런 욕심은 있습니다. 네, 즐기겠습니다. 힘든 거 다 했으니까 진짜 즐기겠습니다. 빨리 시합하고 싶어요. 지금 해도 이길 것 같아요. 当日会場にお越しできないお客様はインターネット無料放送が無料生中継がされますので、どうぞそちらの方もご覧ください。 걱정했는데 안 찍어줄까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되게 착하고 네, 되게 쿨한 저한테 간발이마스 힘내라고 텐신의 손을 잡았기 때문에 오른손을 잡기 때문에 오른손으로 기분 좋습니다. 길을 바랐습니다. 무패길의 길을. 今日はですね、非常になんていうんですかね、静観 彼の試合を韓国で見てますんで 非常にアグレッシブでライズ向きですごくなんですかね、 チャンヨンやイソンヨンに続く第3の韓国の選手になると思います。非常に期待しております。相手もね、非常に打たれ強く前に出てくる選手なんで、そこをかいくぐってキム選手の
力を発揮してもらいたいと思っております。非常に期待しております。頑張ってください。はい、皆さんこんにちは、那須川天心です。僕はまだ韓国で行ったり、韓国行ったりしたことないですし、韓国についてあんまり、分からないんですけど、でもいつか韓国で試合をして、皆さんの喜ぶ試合をいつかできたらなと思うんで、日本と韓国そんな遠くないんで、もし僕の試合を見に来てくれるなら韓国から会場まで足を運んで来てくれたら嬉しいです。これからも応援お願いし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촬영도 고교육 드레셔 때 하고 또 몇 번 해보를 해서 좀 이제 좀 적응이 된 것 같아요. 옛날에 막 부들부들 떨면서 저번에 영상 촬영하실 때 보셨던 것처럼 글러브가 다 망가져서요. 새로운 이제 파트너를 찾으러. 새로운 글러브? 네. 지금 건네. 네, 저 붙어 있네요. 신기한 것 같아요. 그 누구 사인이지? 캐로 캐로구나. 자주 캐로 사인. 자, 카드 맞죠? 잠깐만요. 잠깐만요. 뭐야, 지금아. 지금 너무 고민이 되는 게 글러브를 골랐는데 금색을 살까 은색을 살까 너무 고민이 돼서 흰색을 썼으니까 이번에 좀 새로운 느낌으로 그래, 금색을 사겠습니다. 나는 금색 좋아. 시합대 낄 글러브. 오. 네, 이거 끼고 시합을 하게 됐습니다. 프로 선수면은 이게 할인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제가 부탁해 봤습니다. 이제 원래는 일본 선수들 그런데 이제 라이즈 선수라고 이제 해갖고 가능할 것 같은데 알아본다고 이제 네, 해준다고 합니다. 보통 다른 제품은 20% 해주는데 이닝은 10% 이제 프리미엄이 있어갖고. 나가시고. 이야. 제발, 예, 내일 잘하라고. 잘하라고. 무조건 잘하겠습니다. 그 때문에 다 장사를 했어요. 야끼니쿠 아니면은 까빠진코 이런 걸로 돈 벌어봤기 때문에 이게 한국 술래에서 약간 유래된 거예요. 일본 사람들은 뭐 이거라. 좀 아닌데, 네, 일단 이게 주윤 선수가 한정으로 이겼습니다. 오, 되게 진짜 정말 엄청 축하할 일인 것 같아요. 챔피언, 해외 챔피언인 거잖아요. 국내 챔피언이 아니라 외국에서 챔피언이 되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인데 진짜 너무 축하드릴 일이고 저도 꼭 이렇게 내일 멋있게 이겨서 같이 둘이 승전부 올려서 고교격 드레전 이제 멤버들끼리 해외에서 이제 이렇게 성공적인 결과 얻어서 한국으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축하드리고 제가 이런 몸 상태 되게 안 좋다고 들었는데 확실히 열심히 준비하신 만큼 그만큼 결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저도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굉장히 동기부여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이거 보고 좀 나도 내일 잘해야겠구나. 아 잘해야겠구나 그냥 잘할 겁니다. 진짜로 이거 보면서 좀 동기부여가 많이 돼서 심장이 뜁니다 지금. 이거 보면 아니 이거 뭐 중위 선수가 이겨서 딱 이기니까 나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아 주윤 선수 안 그래도 이제 일본 오면서 그리고 일본 도착해서도 계속 연락했는데 너무 축하드리고 이 좋은 기운 이어받아서 저도 내일 꼭 멋지게 이기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볼 때마다 너무 행복합니다. 뭔데? 아까 사태. 아.
황금색깔 미닝글. 황금색깔 미닝글로. 마사토가 마사토와 타케로가 쓰고 있는. 아. 저는 내일 그런 경기력 보여드리겠습니다. 내일이 아니죠, 오늘이네요. 잘할 겁니다. 진짜 잘할 겁니다. 그럼요. 이제 리바운딩 얼마나 됐는지 한번 재보겠습니다. 65.5kg 나왔어요. 한 4kg? 4, 5kg 정도 이제 된 거니까 네. 나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저번 7월 시합 때는 64kg였는데 아무튼 그거보다 더 많이 됐고 이거보다 내일 더 먹기 때문에 한 66에서 67 정도로 시합을 뛰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이 정도면 나쁘지 않... 그러니까 제가 오늘 솔직히 많이 먹진 않았어요. 계속 먹긴 했지만 뭐 끼니를 이제 막 몇 끼를 먹은 게 아닌데도 이렇게 올라온 거 보면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복근이 없어졌네? 그래도 나름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지금 시합이 얼마 안 남았는데 긴장이 안 되고 좋은 컨디션으로 내일 경기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잠도 푹 잘 자고 컨디션 관리 잘해서 내일 뵙겠습니다. 이제 내일 이 시간 때쯤이면은 이제 맥주 마시고 이제 승리 인터뷰를 하고 있겠네요. 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